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실 진영은 출발. 오케이. 자, 그렇죠. 제 진영이고. 자, 일단 저그대 테란전, 테란전 앞 저그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에, 확실히 풀토는 잘하신 미러시인데 당연히 내 주종족이 프로토스니까 제끼야. 에, 원래 주종은 잘해야 돼요. 에, 여러분들. 원래 주종목은 잘해야지. 내 주종목이 뭐 앞치기면 앞치기를 잘해야 되고, 에, 뒤에서 때리는 걸 잘한다 이러면 뒤에서 때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특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여러분들의 특기 하나만, 네, 제대로 살리더라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그런 소질들, 예, 그쵸, 낼름낼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바로바닥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일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티전 저절로 안 하시면 되는데, 제가 동족전을 잘 못해요. 왜냐면은 그 동족에 대한, 에,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내 주종이 아니거든. 주종 아니면은 경기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 안 돼요. 자, 귀여운 척 했네. 자, 욕 먹어도 됩니다. 저쨌든 안마다 멋지 들어가면서 운영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팀님, 저 숨쉬기 잘하는데 나중에 단련 한번, 단련하면 잘 먹고 잘 사나요 그러시는데, 예, 그거를 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로 이제 뭔가 특기를 살려서 먹고 살면 됩니다. 저 숨쉬기 정말 잘해요 이러시면서 숨쉬기 대회에 나와서, 예, 기네스북에 오르고 이러면서, 네, 숨 잘 쉬면 되죠. 네, 일단 바로바닥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사내방이 정찰을 왔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쵸, 일단 로보틱스를 지어주면서 운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내방이 왔는데, 그다음에 저는 투웨이철 레어를 보여드릴게요. 투웰 레어. 일단 사내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봉새가 때리다니. 자, 자. 자, 사내방이 열심히 저한테 뭐 앵기는데, 자, 이런 것들 좀 잡아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내방 저 정찰 안 가는 이유는, 자, 그렇게 뭐 정찰 가더라도만 사내방 잘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버로드 정찰하면서, 어차피 제가 초반에 공격적인 플레이로 사내방 괴롭힐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뭐 정찰보다도 일단 저의 자원 채취하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고, 일단 사내방 안마다부터 가져가고 있네요. 근데 옆이네요. 네, 정찰했죠. 여러분, 드론도 안 보내고 정찰을 완벽하게 한 거고, 이제 나갈 것 같은, 어차피 나갈 거였던 드론은 일단 사내방 SCV로 이렇게 잡아내는데 주력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아, 잡아야 되는데, 저걸이 나오기 전까지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건데, 한 방인데, 아이 출발, 아 존나 아깝다. 자, 이러면서,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잡아냈죠. 자, 이러면서 일단 뭐 랄리 포인트 찍고, 자, 오버로 찍고, 일단 사내방한테 한번 공격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가스 찍고요. 들어 하나 누르고 지수하고. 자, 아 그냥 이거 지울걸. 아이씨 봉. 자, 러커로 가자. 자, 오늘은 러커 필이다. 자, 일단 러커를 들어가 줍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사내방한테 일단 저걸링을 통해서 초반에 압박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사내방 어떻게 수비를 하는지 모르겠대. 일단 뭐 저걸링 그렇게 많이 찍는 건 아니라 일단 육저걸링을 그냥 살짝 간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걸링 한번 찍어낼 겁니다. 자, 또 찍어낼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돌아가 주면서 사내방한테 아, 내 저걸링 여기 있다, 나 이만큼밖에 없다라는 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SCP 이렇게 잡으면 이득 이득 게이드. 자, 그러면서 네, SCP 잡고요. 자, 무한의 사내방. 이거 뭐죠? 예, 사내방 굉장히 실수하는데 지금 몇 개 잡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굉장히 많이 손해봤죠 지금. 사내방 무한해요 저한테. 예,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니 존슨을 헤매면. 야, 들어왔어. 자, 다른 빌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자, 그러면서 자 하이브, 자 하이브 랜다 러커를 들어갈 겁니다. 러커 니 존슨을 헤매면 이렇게 되죠. 대단하면서 예, 쭉쭉 찍어내고. 자, 사내방 일단 뭐 뭔가 이제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일단 뭔가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자, 일단 사내방의 그런 움직임, 자, 아직까지는 없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저걸링을 한번 찔러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일단 러커가 준비되면 좀 멀거든요. 그리고 좀 오버로드 막혀가지고 예, 순간 병력을 못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자 저걸링 두 개를 통해서 사내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SCV를
자, 온다. 유인나 작전, 유인나 작전, 아, 전리 쪽에 잡혔다! 어떻게든 개뿔 씨봉새야! 후! 무한한 상대방! 자, 여러분들 러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아, 자, 잡아. 뭐야, 왜 못 잡았고 있어? 잡아. 다 잡아. 전멸! 후후! 후루루루루루! 자, 이거 본이 뚫리는데, 사내발. 로커 나오기 전에 사내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러면은. 자,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좋아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사내방에 베럭스 장악하고요. 자, 로커가 나오면은, 이거 사내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자, 마리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자. 자, 살아. 오케이. 게이드. 자. 에이, 주발. 때려보라는. 때려봐, 주발. 에헤, 주발. 자. 게이드. 미안. 돌아. 돌리고. 니 존슨 돌리고. 자, 어그로 다 끌었지. 자, 이러면서 사내발 본진으로 병력을 다 뺐기 때문에 자, 출동합니다, 지금. 3번, 4번. 자,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러커야. 주발. 자, 여러분, 사내방이 안마는 뒤쪽으로 벌어오. 이거는 제거를 못한 사내방. 무한한 사내방. 이거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사내방 말렸죠. 예, 쓰시면 정찰옥만 뭐합니까, 지금. 예, 볼 것도 없는데. 자, 여기서 랄리 포인트 사내방 앞쪽으로 찍어주도록 하면서 SCP 잡아내고, 자, 저글링 러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내방 입구 쪽 한번 돌파하는 그런 폭풍저그 같은, 예, 폭풍저그.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폭풍저그. 자, 쭉쭉 찍고요. 사내방 저걸 제거하든지 뭔가 좀 다른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플레이 하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고, 자, 러커. 이거 사실 진주를 못해요. 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진출 어떻게 하는데? 자. 게이드. 예. 자, 이제 들어가 볼까. 세레마의 마리스타 죽었죠. 마리스타 죽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막나요, 상대방? 아, 버라우. 자, 이거 죠 마린데 지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후후. 아, 뚫렸습니다. 결국, 제재!